라이브 라이브 우리 위버스 굉장히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핸드폰을 지워주세요. 뭐야 뭐야 딱 10초 세고 인사드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NIFN의 파자마 파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홀리데이 기념으로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스. Yes,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했던 홀리데이 라이브로 저희가 사실 파자마를 입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예스. 그때 마네킹 챌린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때도 했었어? 그랬나? 네. 아, 맨 처음 시작했나? 맨 처음. 그때부터 스포를 했었어. 그때부터 3년 전부터. 네. 그때부터 수입 빼놓으면. 그치. 그렇습니다. 단추를 얼마나 했어? 굉장히 오랜만에 잡았네. 단추가 그때 그 어디서 한번 했는데? 어? 3주년? 아, 그 오렌지 아니다. 그때 그거니까. 3주년 이후에 한번 더 하지 않았나? 그 탕후루 먹을 때. 아, 그 케이크. 아, 그게 3주년이구나. 아,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 달. 아, 벌써 한 달이 됐네. 한 달 반에. 예스. 네, 여러분. 그때는 이제 뭐 서로에게 편지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 편지 쓰기. 그때 처음에 우리 했을 때. 위브스에. 아, 맞다. 아니, 그건 연습 때부터 했었어. 아, 맞아. 네? 했었나? 어, 연습생. 우리 연습생. 아, 맞다. 연습생 거의 막 서로. 아, 롤링게임. 아, 저희가 나 나왔었다. 월말 평가를. 저 그거 제이 형한테 썼는데. 아, 맞아.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형, 저는 잘 듣고 있었어요. 아, 저 넘어가세요. 저 가부쳐 아, 저 듣고 있었어요. 아니,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이러면 넘어가세요. 안 듣고 있었어요. 아니, 얘가 말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 듣고 있었어요. 아, 듣고 있었어요. 최고의 말.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빠. 엔진분들이 모르실까 봐. 설명을 해줘. 어, 멈춘. 저는 그때 필리핀 연습생이기 전이어가지고 안 했어요. 아, 저는 네. 못 해봤어요. 난 이름도 모를 나보다 동생인 애한테 까였는데. 까였대요? 아, 진짜요? 왜요? 선우? 뭐라고요? 제가요? 인사 좀 하라고. 인사 좀 하라고. 어, 그 누구냐? 어, 인사를 얼마나 안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안 했어요. 얼마나 안 했어요. 했어. 아니, 다 만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인사를 했을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팠어. 이게 그 사람 분위기가 있잖아. 맞아, 사람 분위기가 있잖아. 아, 생긴 것부터 네. 인사 안 했게 생겼으니까. 아, 그런 말 하지 마. 에이, 그런 말 약간 본인의 약간 아니에요. 심취한 그 이승현한테 했을 거 아니야. 그 모습 때문에. 이승현한테 했을 거 아니야. 이승현한테 했 소리 들으면 안 돼. 제이 형이 진짜 제가 처음에 빌리프에 왔을 때 제이 형 표정이 기억나요. 와. 눈, 코, 입이 진짜 커졌어요.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 아. 저건 너를 보고. 보고. 얘가 왜 여기 있지. 사람도 오해한다. 놀랐나 봐. 뭐가. 아니 그 뭐야?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사람들 오해한다. 왜? 그 뭐냐? 네가 왜 여기 있자는 표정이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는 그만큼 놀랐다고. 정원이는 다른 오늘 왜 그래? 어? 오늘 왜 그래? 다른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그쵸. 와. 그쵸. 아 근데 그, 진짜 그쵸. 맞아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귀여웠는데. 귀여웠지. 그래서 진짜 귀여웠는데 정말.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홀리데이 토크를 좀 해볼 건데. 아. 뭐 홀리데이 하면 자, 뭡니까 자. 여러분 선물이 있겠죠. 사실 선물을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하이픈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약간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선물 뭐가 있지? 저는 진짜 옛날에 받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난 진짜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부모님이 되게 서프라이즈 이런 거 이벤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 저는 항상 엄마랑 아빠가 새벽에 깨웠어요. 선물 왔다 하면서 이게 우와 오, 대박. 진짜 안 깨워 안 깨워. 저희 엄마 아빠 안 그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선물이 선물 선물 선물이 왔어요. 옛날에 이모부가 그거 분장하고 오셨는데 와 대박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때 다른 나라로 착각하신 거 아니야? 그때 그 한국이었는데 아, 한국은 그 이거 있잖아요. 어? 그, 내가 아는 그 이모부? 너? 어? 아 나도 알지. 아 그 부분 아니야. 아 그 아, 그, 아, 근데 그 한국은 그거 뭐 하지? 그 벨룬 보이잖아요 얼굴이. 아 근데 그 사, 너무 무서운 거야. 산타 할아버지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엔 이모부인 줄 몰랐어요. 진짜 재밌네. 뭐 이제 뭐 뭐를 약간 산타라 우리도 뭐가 기억이 나. 나는 난 미성년자. 어렸을 때부터 난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인생이었어가지고 그 뭐냐.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한번 살짝 그 당시 때는 이런 말도 없었지만 살짝 가스라이팅 한번 해봤었어. 심심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어? 뭐 갖고 싶다 하면서 아야, 얘기했는데 다음날 그게 생겼더라고. 아, 그,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뭐였어 그게? 그니까 그게 뭐였는데 어쨌 그런 에피소드 있어. 닌텐도 게임. 아, 와 그 시절 그때는 닌텐도면 스위치 이기도 전에 닌텐도 DS DS 아니 그러니까 3DS 나오기 전이야. 3DS 2DS 아 2DS네 2DS 아 그냥 DS였어. 그냥 DS였어. 아, DS 어. DS DS 다음 와. DSi가 아, 나왔고 아 DSi였다 그 당시. 아, DSi 시대였어. 3DS가 그거 아니었어요? 막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위에 올리면 이제 점점 이제 3DS가 이게 아 그런 게 그런 거 입체 입체도 돼. 아, 2D도 저는 2D였나 봐요. DS였나 봐요. 그냥 DS. 저도 DS. DS가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DSi로 i까지만 쓰다가 그 초록색 여기 카메라 있고 펜으로 이렇게 아 맞아 맞아 펜으로 펜 그게 신났어. 펜 맨날 잊어버려가 너무 좋아.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해봤네. 없었어? 닌텐도 없었어? 전 닌텐도를 그 데뷔하고 나서 그거 포켓몬에서 보내주셔서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 네. 와 다른 어린이 안 사줬어요. 근데 링크장에서 한참 유행이었어 생각보다. 닌텐도가 야 그 당시 때 포켓몬 안 했으면 진짜 학교 가서 할 얘기가 없었어. 말이요? 나는 나 네, 나는 근데 그거 말고 아는 게 없어서 네 저도 그 파핀도 파핀 DS만 배웠거든요. 오 아 반응 반응이 너무 그분한테 안 배웠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랑 저도 DS만 맞아요 DS 저도 잠깐 배웠었는데 DS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러면 정원이가 저는 기억에 남는 유치원 때 약간 아빠도 되게 T예요. 저희 아빠도 현실성을 추구하는. Yep.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장난감 되게 갖고 싶었잖아요. Mm-hmm. 근데 그때 어그부츠를 받았어요. 어그부츠 받았는데 그때는 약간 유행인데. 그쵸. 부츠보다 장난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아빠가 야 너네 또래 애들은 다 장난감 받고 그러는데 너 이거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있어. 이거 너 훨씬 좋은 선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갖고 약간 제가 뭔가 그런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되게 어그부츠 자기 합리화했어요. 맞아. 난 좋은 거 같아. 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와. 이제 그 T화 되기 시작했네.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그게 T화 되기 시작했네. 근데 그 어그부츠보다 약간 그때는 약간 운동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진짜 만화 그려져 있는 거. 아 여기 아. 이거 치면은 불 반짝반짝거리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게 한참 애들이 많이 썼어. 그때 그것도 있었는데 그 우리 그 뒤에 바퀴 달리는. 휠리스. 아. 저는 없었어요. 있었어. 나 그거 잡고. 우리 애들 진짜 그거 막 초등학생 때 많이 타고. 휠리스. 우리 여동생이 있었어. 휠리스가. 와. 근데 휠리스가 한참 단종이 돼가지고. 맞아. 어 맞아요. 맞아. 그럼 비슷한 게 한 게 나왔었어요. 네 얼마 전에 나 신었는데 네. 아니 작년에 아, 그, 재작년 돌아와 아, 그게 뭐야? 그 재작년이야? 아 맞네. 와 그거 진짜 그거 없나? 이승현 저는 그 멸치에서 그 뭐였더라? 윌리를 찾아라? 오, 아 그 단발머리 오, 어 단발머리 여자애 아 남자야 남자야 그거요? 그거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 버전도 있고 어 크리스마스 버전 아 그거 무조건 윌리? 도서관 그 막 엄청 많은 뭐야? 애들 막 그 중에 월드 아니야? 와 월리? 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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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리를 찾아 월리 아 그 아 약간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말고 그 파이브 워드 맞아. 이거 되게 스트라이크.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안다 안다. 20개를 찾기. 그 머리카락 세 개 뿅뿅뿅 나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 그 비니 쓰고 있는 사람. 맞아, 비니 쓰고 있는 사람. 체형 사실 기승용 같고. 웨드 워드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웨드 워드. 근데 그거 선물 받았는데. 그 유명한 뿅뿅이. 제가 이제 산타를 6살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빨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그 선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선물이 딱 집 앞에 도착을 했었는데 포스트잇으로 산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제 기승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물 뭐 재밌게 즐겨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 글씨체가 너무 엄마예요. 아, 그때도 글씨체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서류 작성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똑똑하다. 이제 산타의 아이고 대한 믿음이 깨지고 근데 한 그때 티화가 됐네요. 또. 근데 한국에서 그거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주방에다가 거실이나 주방에다가 양말? 쿠키랑 우유를 놔두고 가면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 고생한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쿠키랑 우유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맛있는 거 좋아해. 그럼 영양분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제 들리시는 김에 드시고 가신다 이런 게 있어. 약간 이빨요정 같은 건가? 약간 맞아. 그거는 근데 그거를 또 엄마 아빠가 아니, 치우실 거 아니야. 그 칫솔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녁에 이제 강제 야식이지. 아, 그래서 보통 새벽에 오실 텐데. 근데 그 산타는 이거를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쏘는 거래요. 그 네, 총으로? 아니요, 그 초당 뭐 그거 봤는데 그 귀신 뭐, 그분 아 24시간 안에 전 세계 네, 사람들 다 하는 그거 뭐 봤는데 아, 아 현실적으로 네. 그거는 우리 그냥 우리 애기들 저기 동심 전 그냥 별거 안 해. 근데 산타는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안 믿을 뿐이. 핀란드에 있다는데 나? 어, 그럼 나도 후원 빌어야겠다. 서운데 너는 지금 늙어서 안 와. 애기들한테 우리 너무 애기들한테만 오는 거야. 애기들한테 양보해야 저는 아, 니키도 우리 주변에 있어. 니키도 올해가 마지막이야. 응? 산타 할아버지 오는데 니키도 이미 니키도 늙었죠. 예? 제가 네, 머리카락 좀 잘라서 붙이면 되겠다. 저는 이게 제이크는 저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뭐 트리 같은 거 그냥 하고 그냥 오. 양말 걸어놓고 그런 거. 아 산타를 아, 맞아. 안 믿어. 그냥 근데 믿는 거 안 믿는 거 떠나서 그냥 그 시즌이 되면은 그냥 집을 좀 꾸몄어요. 아 그리고 맞아요. 그게 나머지에는 그 집을 LED로 꾸미는 컨테스트가 있어요. 오, 본거 같아. 동네를 가면서. 와, 많이. 근데 외국은 많이 하는 거 같아. 노래에 맞춰서 그거 구경 진짜 많이 하러 가. 너희 집에 했어? 아, 우리 집은 안 했지. 근데 우리 동네에 다 했지. 우와. 근데 그게 컴퓨터시 되게 진짜 제대로예요, 그 사람들. 진심이야. 진짜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막, 와, 이쁜데. 막 노래에 맞춰서. 그리고 막 LED. 조각상도 막 해놓고. 맞아. 그런 거 진짜 산타 할아버지 조각. 저는 그냥. 그거 치울 때 현타 없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우리 하이브 한번 꾸며보게 그거 하고 이제 야 얼마나 많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운동 얼마 많은 선물 근데 그거 받았어요. 그 축구 그 손 게임 아 이거 아 재밌지. 그 연수원 때 있었던 거 그거 좋아. 그거 진짜 그거 재밌지. 그 형이랑 맨날 했는데 진짜. 근데 그거 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거 누가 이기냐. 근데 그거 한 네 명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조그만 버전 두 명 버전 성훈 씨, 네. 성훈 씨.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레고랑 아, 그런 레고 국룰이죠. 레고 장난감을 진짜. 만화에 나오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거를 항상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사서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이제 새벽에 놔두는 거지. 그러면 그날인데 너무 저는 진짜 설렜어요. 일단.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선물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사실 그런 추억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주지 않았나. 그렇지.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이 되면 이제 그 해줘야지. 그렇지. 아, 자식들을 위해. 와, 근데 만약에 먼 훗날 일이 내 자식은 눈치를 빨리 챌 것 같아. 50. 또 50이야. 아 근데 우리 형도 레고 진짜 좋아했거든. 레고는 무조건. 나 진짜 레고 너무 좋아했어. 레고는 좀 근데... 참지. 나는 레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형이랑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맨날 레고 좋아하는 척. 아 레고. 그리고 막 장난감 칼. 나 사실 이런 레고 아, 이런 거 별로 칼 좋아하거든. 장난감 칼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진짜 많이. 방패. 막 그 뭐 버튼 누르면 맨날 피카츄 그 피규어 가지고도 많이 놀아. 그리고 아. 그 욕조에서 아기 때는 형이랑 같이 할 때 있잖아요. 레고. 어 아니 여동생이가 아닌가? 아니 형이는 형 같이 못 하지 않아요? 아기 때? 어 아기 때. 기억이 안 나. 아기 때.
저는 뭐. 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노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레고. 레고. 아, 그러니까 레고 그 배가 있어. 그런 거 많지. 배. 나 그런 적 많아. 그 맨날 했는데 그 진짜 엄청 그 뭐라 이렇게 사람 레고 캐릭터 레고 캐릭터들 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죠. 저는 그 배가 배가 있었어요. 레고 뭔가 배. 효과음이 나 물에 뛰어놓고 근데 그런 거 물에 뜨던데. 어, 뭐 그 아, 나는 그 파이어스 캐리비안 아, 페리랑 해줘 이등을 베이스 그 맨날 가지고 맞아. 그게 떠요 그 큰 게. 어, 그거 되게 비싼데 어. 요즘 엄청 아 그래요? 유니크한 맞아. 근데 그때 그, 진짜 그거 진짜 많이 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 마쿠칸 아 박구강 이거 자석 카드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어. 맞아 그거 진짜 내가 진짜 엄청 샀어 맞아요 공격력 670 인기 너무 많아서 품절 잘 그런 거 잡을라 맞아 맞아 주인공 그 빨간 드래곤 빨간색 드래곤 맞아 걔 이제 맨날 이제 굴리면서 걔 이름 뭐였더라 이름 뭐 세 글자인데 기억 안 나네요 네 선우 씨 넘어가 보시죠 선우 씨는 팽? 네 근데 저는 아까 박구강 얘기 나서 그런데 저는 그 탑블레이드 아, 팽이 아, 진짜 좋아했어요. 뭔 그거 슛 그 꼭 이거 동그란 그 경기장 들고 다니는 한 명씩 경기장 들고 다니는 걔가 맞아. 오면은 그때부터 하루 시작이 아침부터 조회하자마자 딱 갖고 와가지고 딱 바로 그냥 학교에서 왜?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니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좋아하는 애 집에 가서 했는데 진짜 뭐 경기장 아, 있어. 맞아요. 집에. 딱 집에 가서도 다녔어. 아 친구들 나 애들 아, 들고 그 등교를 했어. 맞아. 그래서 딱 책상에 딱 열정이 되거든. 그 얘들아. 플라스틱이라서 그 관리 잘해야 돼. 맞아. 맞아. 그 게이트 금방 구겨. 네. 맞아. 하여튼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막 생각보다 그런 건 없네. 그 이런 거 모르나? 트랙 같은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아. 햄스터 굴러다니는 거. 아 그 차. 차? 오. 알아요. 아. 주황색 트랙. 알아요. 주황. 아니 그게. 미니카 미니카. 진짜 신났어. 아니 진짜 동심이. 동심! 내 동심! 입이 진짜 엄청 컸어 내 동심! 누군지 알아요?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잠깐만 레일 이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뭐 언덕도 이렇게 있고 그거 물망하고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그거 차가 약간 덤프트럭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 저 그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아요? 그 우주여행하는 애니메이션 맞죠? 그거 좀 모르겠어 완전 다른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 이거밖에 없을 텐데 우리 세대 우리 세대 한 네 살 때 만든 우리 세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세대 여섯 살 네 살 그 우주 여행하는 그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에,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기차 이렇게 그럴 레일에 그런 날 아 토마스? 와 그런... 토마스 맞아요. 토마스 옛날에 토마스 KTX 기차 그것도 있었어요. 장난감. 근데 전 진짜 레일로 전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항상 방학이니까. 아 맞아요. 겨울방학 한국을 진짜 자주 왔어. 은하철도 999요? 와. 와. 철도 999.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좀 무서웠는데. 저는 그건 저 세대 아니에요. 맞아, 은하철도 그건... 999 모르지. 몰라. 근데 일본 거 아니야? 몰라. 나라도. 자 다음. 네 다음. 오케이 다음. 잘 모릅니다. 네 게임. 잘 모르는 걸로. 나 게임. 저는 좀 세 살 때부터 마이클 잭스 좋아했어. 크리스마스 때 마이클 잭스 피규어를 갖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시즌에 부모님 말 잘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세 살 때부터? 아 세 살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천성했구나.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아 말 안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했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왔어요. 아, 배송이 늦었네. 해외 배송 때문에 아마 배송이 늦었네. 마이클 잭슨 피규어 원래 좀 배송이 늦었어. 배송이 주문이 인기 많아. 인기 많아. 미리 사놔야 돼. 미리 사. 배송이 안 맞아서. 아. 산타도 배송할 시간 필요하다. 요즘에 빠르지 않을까요? 로켓 배송. 아, 로켓. 아, 그치. 요즘 또 워낙에 또 택배 이런 게 잘 돼 있어. 아, 니키 부모님은 아직도 선물 되게 잘 사주시. 맞아요, 진짜. 어, 맞아요. 저희한테도 많이 주고, 오실 때마다 선물 너무 많이 주고, 니키한테도 많이 주고. 아리아토 감사합니다. 아리아토 잘 보내봤어. 이치모. 이치모. 갑자기. 네, 그러면 혹시 그때 당시에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다들 뭐가 있을까요? 오, 정원이부터 이것도? 그때? 오케이. 저는 약간 트리. 트리. 그러니까 아. 저희 집이 약간. 트리 이렇게 하는 번거롭고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약간 어차피 치울 건데 왜 하냐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살짝 그런. 그래갖고 뭔가 트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프라다에서
맞아. 저도 진짜 예뻐. 그거 진짜 너무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할 기가 없어가지고. 스틸 지금 배송시키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늦어. 여기 여러 대 다 입어야겠다. 저거 가져갈게. 어 이거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거 놓고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연습실에다 설치해놓고 있어야겠다. 오 좋다. 근데 그거 가져올까? 우리 옛날 그 연습실 기억나? 아 맞아. 그거 엔진분들 다 아셔. 갈수록 뭐 망가네. 나중에는 애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아 맞아. 맞아. 연습실? 약간 이거 크리스마스 되고 있었어요. 끝나고 있었어. 절대 안 쳐. 그래 맞아. 그냥 놔둬. 그래가지고 삼성동 어. 그때도 거의 2년 동안 크리스마스였어요. 한번 트리는 다음에 계속 출근할 때마다 트리였어.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아, 재원 형도 힘들어. 근데 그 뭐냐 그래가지고 그 흰색 트리였잖아 그때. 어 맞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엔하이픈 폭력은 안 돼요 하면서 애가 점점 낡아지고 애가 상처가 투성이 돼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아이는 잘 보셨어요. 세월의 흔적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잘 보셨어요. 세월의 흔적이 없을 수 없었어요. 이성씨 A. 아 제가 그럼 갖고 싶은 거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갖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아 플레이스테이션. 저는 엑스박스 됐어요. 아 엑스박스. 아 근데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또 이게 또 있어요. 아 저도 플스였어요. 저는 제 학교는 엑스박스 위였어요. 아 학교마다 그게 달라요. 어. 저는 위였어요. 어 위. 닌텐도 위. 위 진짜. 가족들 놀러 오잖아. 일단 테니스 채껴. 일단 골프 채껴. 아니, 일단 무조건 있는 거. 탁구 채껴. 저는 엑스박스. 위 진짜 많이 했어. 나 마리오 했는데. 나도 엑스박스 플라워프. 나는 무조건 이 그. 위 보잉, 위 스포츠, 계속 플라우프하고 아, 막 맞아요. 테니스하고, 스윙하고 재밌는 게 진짜 삼촌이랑 점프, 아! 스키 점프, 아 스키 점프도, 와, 아, 맞아. 그 뭐 캐릭터 만드는 것도 있어, 맞아. 재밌어, 위 그거 위 얘기하는 거, 맞아. 막 마라톤 하면서 아, 근데 양궁하는 것도 엑스박스에도 뭐 많았어요, 진짜요? 엑스박스도 그거 있잖아, 몰션센서, 어, 나 몰션센서 맨날 해가지고, 아, 근데 위는 좀 인정입니다. 위는 진짜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꿈이 진짜 대박이었어.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 맞아요. 대박이었어. 그냥 아 진짜 재밌었는데. 집안에서 사촌 누나 막 집념한 누나. 그 훨씬 전이니까 제가 거의 한 7살 그때쯤이니까. 야. 그때는 플스가 좀 짱이었거든요. 멋지죠. 플스 막 1, 2 말고. 1, 2. 그때 막 PS 이런 거. 와, PS. PS 막 이런 거 하고 2013 거였어. 저 플스 2인가 있었는데. 예전에. 플스 2. 2인가 나도 플스 2가 갖고 있었어. 저 2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진짜 두꺼워. 쓸데없이 지금 벽돌같이 생겼다. 쓸 때는 있겠죠. 진짜 무거워. 그거 모으는 때는 쓸지. 5에 비해서 5도 좀 크긴 한데 어쨌든 5 근데 엄청 무거웠어. 저거 가락 낄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거 흰색. 네, 그때 당시엔 또 혁명이었기 때문에. 제이 씨는 뭐 갖고 싶었어요? 저는 노트북. 아, 어릴 때요? 그 영화 재밌다. 뭐요? 어? 노트북이라는 영화. 뭐 있어? 노트북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그냥 그 당시 때 한참 게임을 시작할 시기였는데 엄청 노트북을 갖고 싶었어요. 그 해외 가서도 뭐 그 당시 때도 아빠 여행 자주 데리고 다녀서 해외 가서 난 밤에 게임할 거야 하면서 뭐 이런 오기 때문에 노트북을 갖고 싶었는데 사주진 않았어요. 무슨 게임을 했죠? 나는 게임을 너무 빠질까 봐. 애기 때 진짜 못하게 하죠. 게임을? 나도. 그래서 맨날 밖에 가서 저 하루에 세 판이었어요. 난 나는 나 진짜 아기 때는 약간 그 계정도 못 만들어. 계정 엄마 아이디로 막 해야 돼. 아, 맞아. 그 뭐 제한이 있어. 몇 시 이후로. 진짜 아예, 사실 지금 엄마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 막 그 장 보러 가고 그러면 그때 예. 바로 켜가지고 추억이다 추억. 와, 제이크 씨는요? 차 소리 들으면 바로 아, 어쨌든 네. 저는 무조건 축구야. 축구가 아기 때 축구가 너무 아 근데 또 근본이지? 축구가 있었다고 축구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수비수? 아 저 구, 수비수 공격수? CAM 아니면 이제 left wing right. 아, 어 CAM 아. 공격수 사실 공격수 근데 제 그냥 축구가 유행이었어요. 왜냐면은 학교 가면 축구 그냥 그 카드도 있거든요. 그 축구가 유행이 아니었어 카드? 그 뭐지? 뭐 그 선수 아 캐릭터 카드 선수 카드 이런 거 오. 그거 막 레한 것도 뭐 그게 유행이었어. 축구가 유행이 맨날 맨날 막 뭐 리버풀 이번에 뭐 어쨌든 막 맨날 그 얘기하고. 그래서 축구를 모르면 안 됐어. 그렇다. 아 약간 그러니까 선수들 알아야 돼. 아, 왕따 타는. 근데 그때 맞아. 그리고 막 전날 새벽에 막 근데 EPL 같은 거 진짜 새벽에 하잖아.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4시 새벽 4시 막 5시인데 학교 가야 되잖아. 그거 안 보고 오면은 학교 딱 가서 딱 가잖아. 딱 문 열자마자 애들이 야 어떻게 그 꼬리 넣은 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어쩌고 가서 막 포메이션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맨날 밤새 보고 같은 게 애들이 또래 애들은 축구를 좋아했는데 나도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피규어 얘기할 수는 없어. 아, 근데 아, 오늘 턴이 어땠더라? 턴이 이랬고 아 저는 저랬는데 빙질을 좀 더 살았어야 아, 빙질이 좀 아. 빙질이 여긴 좋고 저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 성훈이 뭐?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레고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아 레고 짱이지. 레고도 진짜 이 레고는 지금도 좋은 거 지금도 좋지. 큰 진짜 막 이 곰돌이만한 그런 레고들 와 막 같은 거 타고 사기도 힘들겠다. 몇 달 걸리겠어. 그런 거를 갖고 싶었지만 이게 조금 네 이게 늦게 말했어요. 아 약간 너무 늦게 말해서 너무 늦게 말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약간 좀 뭐 그 약간 그런 표정 뭐라 하지? 약간 어쩔 수 없는 의심, 약간 의미심장? 미지근한 표정으로 약간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그러면 주실지도 모르니까 기도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안 주셨어? 진짜 전날이었어 전날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알고 보니까 엄마가 주는 거니까 전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이제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야. 뭔가 아 지금이라도 슈퍼 달려가야 되나? 아니 그건 못 구해, 못 구했었어 그때. 그치, 막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그 절대 못 구해. 네, 열심히. 이렇게 선우 형 밥 먹을 때 다 같이 보는. 아니 저는 저도 친구 그 집에 닌텐도가 있어가지고 친구 집 가서 닌텐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다 선물로 닌텐도를 되게 받고 싶었어. 닌텐도. 근데 그때 비싸가지고 엄마가 안 사줬어. 네, 비싸죠. 아 근데 그 다 모두가 그때 당시에 진짜 비싸. 진짜 너무 비싼 거였지. 저 진짜 여러 번 말했는데 엄마가 안 준다고. 나도 누가 쓰던 거 받았었어. DS가 아. 그때 30만원까지 막 오는 거. 아 그랬었어요? 그 엄청 비쌌어요. 나는 저도 진짜 나는 진짜 핸드폰을 형꺼 물려준 거를 진짜 한 중3? 진짜 어렸어. 슬라이드폰? 그냥 아니 그냥 엄마 거 형이 받고 폴더폰? 난 그 옛날 슬라이드폰이 좋아 지금도. 혹시 그거 쓰고 싶어. 닌텐도 전거 해본 아니 그 DS 전거 해본 사람 해봤던 사람. 야 닌텐도 박사시네 여기. 아니, 닌텐도 얘기는 넣어갑시다 이제. 닌텐도 얘기는 왜 이렇게 자, 잘 알아요? 너무 얘 많이 하셨어 닌텐도. 닌텐도 마음 그거야. 마음이야 진심이야. 마케팅 팀이야 지금. 진심이야. 닌텐도 갖고 싶었다. 장사를. 닌텐도 재밌다. 재밌었다. 오케이 네, 닌키 갑시다. 네, 동심. 저는 어 맞춰봐도 돼? 네 맞춰봐. 지금 마이클 잭슨 관련이야? 마이클 잭슨 아닌가? 지금 마이클 잭슨 관련된 폰을 네, 아 진짜 아니 세 살 때부터 마이클 잭슨이면 진짜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너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거 알겠다. 맞아 우리 알 거야. 너의 산타 할아버지는 마이클 잭슨 피규어 무럭하면서 뭐, 오시는 거 아니야? 투어 뭐 투어 DVD 막 그런 거 하나씩 이게 스틱백 하면서 뭐였지? 아 그리고 한 번 그거 있었어요. 그 아 그 DK 도겸 선배님? 어! 아! 아니야 도겸 선배님 도키콩 도키콩 그 아! 게임 있었거든. 아 알아 아 나 뭔지 알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아 뭔지 알아 그 위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또 닌텐도 그거 굴러 굴러 닌텐도야? 아니 기능전 닌텐도 그런 거 닌텐도 인기가 대단했다. 우리 세대 때 그게 뭐에 진짜 열심히 솔직히 닌텐도가 진짜 인기가 많아. 닌텐도 진짜 대박이 아무튼 그러면 동심이 이퀄 그거였어. 그러면 지금 형들이 가는 갖고 싶은 선물 그거 다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닌텐도 말하기만 해. 그냥 시절에 갖고 싶었다. 지금도 닌텐도. 아직도 닌텐도면 문제 있어. 진짜 문제 있다. 아니 뭐해? 좋아할 수 있지. 좋아할 수 있지. 닌텐도 근데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긴 해. 나도 저 세 대 있어요. 나 한 대. 저도 한 대 있어요. 어 근데 저도 두 대 있는데. 맞아. 나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지만 저 너무 재밌어서 포켓몬 다 깼어요. 저 오히려 진심이야. 방구석에서 맨날 아 이거 포켓몬 제거 아 얘 잡아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 포켓몬 진심. 정원이부터 그래. 근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어렸을 때 스키 좀 탔었거든요. 태권도에서 막 가면 그리고 스키 고글. 오. 스키 고글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 아 멋지지. 스키 고글 멋지지. 프라다도 멋지지. 맞아. 맞아 프라다도 있어. 아 난 프라다 스키 고글 하나. 나도 진짜 저도 올해 계획이 있어. 지금 올 프라다로 아니
스키장에서 제일 멋있는. 아니 근데 스키장을 가야 말이지. 맞아. 아, 가야 말이지. 못 가요. 이게 아, 너무 멋있어. 외국면 다. 내가 고드를 타고 있는데. 다 같이 갈까요? 고글이 프라다가. 진짜? 에너클럭으로 가면 되겠다. 에너클럭에서 안 보내줘. 근데 안 보내. 저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커져. 일이 커져. 커지죠. 스키장 자체. 그럼 감독님도 스키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네. 우리 업무 모습할 때 감독님들 진짜 너무 힘들어. 고프로로 하면 안 돼. 인스타에 가끔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입에다 물고 트래킹 드론. 그러니까 따라오는 드론 뒤에다가 이거 띄워놓고. 맞아. 와. 말이 많죠? 네. 앞에서 빨리 너무. 아니 저희 겹치지만 맙시다. 오케이. 너무 겹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는 선물 받고 싶은 거? 네. 근데 저는 선물 받고 싶은 것보다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낭만 있네.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럼 만약에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 어 만약에 그러면 그 기계. 그러면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면 디퓨저? 깨지겠네요. 깨지겠네요. 디퓨저 깨지. 이제 쿠션이 잘 이제 잘 돼. 아, 포장이 중요하죠. 캔들 뭐 이런 뽁뽁이 많이 넣어. 근데 집에 캔들은 있는데 캔들 뭐 먹어? 캔들 뭐 먹어? 아, 그 조명을 하는 거. 조명을 하는 거. 아, 어제 그거 있는데. 그 되게 좋다. 있는데. 그게 엄청 좋대요. 뭐예요 그? 그러니까 그 캔들을 조명 약간 그 불을 그 불 안 켜고 그냥 불 안 켜고 조명으로만 열을 해가지고 냄새가 나. 맞아 맞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예쁘던데. 열로 녹이는. 맞아. 녹이는 거라서. 그거 뜨겁나? 캔들 가져온데 그러면 그 조명 약간 냄새 날 정도로 뜨겁게 따뜻한 정도. 맞아 따뜻해. 딱 냄새가 조금씩 나. 그럼 추울 때 이렇게 손 해도 돼? 캔들 진짜 우리 엄마 엄청 좋아했어. 맨날 사, 맨날 새로 사고 막 있는데도 사주 사고 막. 캔들 아, 엄마가 좋았어? 몸 때리겠어. 진짜 맨날 사. 가만히 있는데도 또 사. 다 쓰지도 않은. 집에 냄새 좋겠네. 어 근데 그 한 몇 개 냄새 섞여가지고 가끔 이상할 때. 레이어드. 네.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제가 사기 귀찮아서 뭐 안 사는 게 기타 피크인데. 사기가 잊어버리면서 많이 사야 돼요. 사기가 근데 너무 귀찮아요. 100개 묶고 막 이렇게 팔거든. 그런 거 하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은근히 그런 게 약간 사기 귀찮아. 너무 귀찮아. 내일 당장 있어야 돼. 맞아, 내일 당장 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 그런 거, 사기가. 양말이라고. 네. 거기 막 사이로 그런... 들어가지 않아요? 샤워타워. 통기타는 사이로 들어가면 사이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기 시작해. 그렇지. 이제 뚝 거꾸로 해가지고 계속 흔들어야 되잖아. 똑닥똑닥똑닥똑닥똑닥 하면서. 네, 저는 어 이거 진짜 귀엽게 나온다 제형. 제 근데 오늘 엄청 신났네. 그러니까 오늘 텐션이 이렇게 신났어. 오랜만에 동심이 지금 돌아오는 기분이야. 몇 년 만에. 아 저는 사실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면은 옛날 뭐 옛날 핸드폰이나 뭔가. 아 옛날 전자 제품들. 오 레트로 감성 있네. 뭐 워크맨 이런 거. 좋지. 워크맨? 워크맨이라고. 카세트 테이프 와, 돌리는 와, 카세트 테이프 이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거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맞아. 이게 엠진가? 옛날 전자 제품. 그런 거 있습니다. 완전 옛날. 네. 성훈이는? 전 그럼. 저는 지금 추우니까 목도리. 아 필수지. 목도리인데 아 이걸 있었구나. 어. 아, 나 끄덕끄덕 자꾸 뭔 소리야? 아 진짜! 아 나 지금 계속 뭐 여기 긁히는 건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얘가 막 유니콘 아 이런데 응? 뭐 누가 같이 깜짝 놀랐네. 아 진짜로. 어쨌든 네 목도리. 목도리 중요하지. 목도리. 목도리인데 뭔가 검정 목도요 목도리를 생각을 하거나 목도리. 목도리를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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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있어가지고 검정색 목도리, 검정색 목도리, 검정색 목도리. 를 받고 싶다.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어가지고 목도리 은근히 많아. 그냥 목도리 제 목도리, 사실 제 목도리 똑같은 거 사줄까요? 그 이불? 아, 이불 아니니까요. 사용할게요. 아, 그 이불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불 같아. 어쨌든 이불 네, 보다. 그래서 딱히 색깔은 상관없어요. 초록색 어때요? 아, 초록색은 좀 아닌 것 같고. 주황색도 내가 좀 좋아하고. 그럼 이불 라이팅. 아 저는 약간 무슨색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베이지. 베이지색. 베이지. 아, 베이지. 약간 가을 가을 느낌. 가을 차분한 느낌. 목도리는 약간. 안 튀는 게
약간 회색 이런 거. 회색도 있어. 많더라고 나. 맞아. 깨부려. 목도리 중요하지.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걸 한 이후로 다른 목도리 약간 못 하겠어요. 그래. 둘러야 돼. 진짜 어디서 약간 처음 본 디자인이긴 해. 되게 신박하긴 해. 맞아. 그거 진짜 목을 이박에. 진짜 그 맞아. 이불 같아 진짜. 목에 되게 포근할 것 같긴 해. 나 목도리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목 약간 얘 제이크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목에 뭐가 있는 걸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답답하구나. 목걸이는 이게 뭐 그렇게 무거운 거 많이 괜찮은데. 천재 약간 따가운 그런 느낌. 목걸이 너무 싫어. 강아지들이 약간 그런 데잖아. 강아지들이 원래 막 이렇게 답답한 게 싫어요. 목. 강아지도 케바케긴 해. 옷 좋아하는 강아지들 있어. 강바강. 산책 강아지. 예를 맞는 강아지. 맞는 것이 없을 것 같아. 강바케. 그래서 강바케. 강아지 바이 강아지. 그래서 강바케. 오케이. 저는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연말 딱 분위기 있게 저는 이제 좀 조명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완 좀 기대세요. 조명. 네. 조명 여기 얘기돼요. 이거 가지세요. 어. 아니 좀 이렇게 뭔가 좀 꾸미고 싶어요. 뭔가. 제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조명? 네. 조명. 여기서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저거 가져오. 좀 많은데. 근데 네, 사실 가져가서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맞아. 제가 네. 도와줄게요. 아 진짜? 네 거짓말. 살짝 설렜다. 이제 그러다가 진짜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된다고. 안 치워. 절대 안 치지. 겨울이 좋긴 해요.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려. 맞아. 맞아요. 그 현타가 와. 그냥 안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냥 다음부터 하지 말자. 안 하고 생각이 하게 돼. 근데 또 할 때 그 감동이 깨끗하게 감성이 있지. 우리 집도 맨날 했었어. 딱 그 불 끄고 나 너무 예쁘니까. 진짜. 근데 어차피 방은 그냥 잠맞이잖아요. 맞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꾸미면 예쁘게 되니까. 자, 방금 티했다. 방금 니키 티가 티했다. 저는 마이크. 또 진짜?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안 식었어. 네, 그 이치란 키트. 아 라멘 키트. 아, 이렇게 키트. 약간 뭐 그거만. 예, 우린 뭐 살 수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약간 옛날엔 진짜. 아니 이치란 한국에서 못 사잖아. 아 뭐 그 배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기였으니까 돈이 없었잖아. 부모님한테 돈 이게 부탁을 해야 가질 수 있었는데. 맞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뭔가 의린이 일상의 그 사소한 행복 이치란 밀키트 이치란 그거 있어야 이제 일본이 그리울 때도 그걸로 이제 채울 수 있어요. 옛날에 니키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치란 밀 진짜 거의 보내주셨어요. 깜짝 막 가고 싶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나 배고프다. 맨날 아, 한국에서 살렸으면 좋겠다. 왜 안 살릴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팝업 한번 했던 게 한국에서 진짜. 보통 팝업이라 했는데 살짝 이게 될까라는 이게 여기서 될까라는 그런 예측 그 통계를 하려고 팝업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이브 그거 사내 네. 메뉴에 그 이치가 넣어주면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개인적인 희망이 너무 수준하고요. 엔지는 네. 그러면 갖고 싶은 소원이 뭐 한번 댓글 볼까요? 엔지 댓글 봅시다. 아 뭐 NIF는 사랑이겠지. 에이 야 그거는 크리스마스 아니었 어느새 맞잖아. 이렇게 능글 맞아졌어. 잠옷 입은 너 정말 귀여워 보여. 고마워. 땡큐. 땡큐. 사랑해. 아리가또. 성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저 검돌이 갖고 싶다.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화이브. 여기 주소. 네. 네, 쳐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귀여워. 용산구 한강대로 42였나? 응? 하이브 주소. 아, 트레이드 센터. 아, 용산 트레이드 센터 찍어서 오세요. 진짜 오시면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편육? 편육. 영어 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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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외국에는 편육 이런 거 없지. 진짜. 편육이 뭐예요, 정확히? 편육이 뭐라고 해야 될까? 스팀드, 스팀포 대치라는 게 뭐지? 얇은 얇은 고기. 아, 근데 편육 진짜 맛있는. 편육 먹고 싶다. 새우장? 새우젓. 새우젓에 이제 새우젓갈. 젓갈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봐봐.
백룸 거고? 백룸 거고 갑자기요? 백룸 백룸 엔진 분들도 백룸 좀 한다고 하던데. 오 엔하이픈 만나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지 이거 아 맞아 엔하이픈 만나기 이게 또 빨리 터지지가 않아 영어가 진짜 아, 핸드폰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 아 진짜 모바일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모바일 있으면 진짜 선우는 아이고 언제나처럼 잘생겼었는 거지 언제나 잘생겼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이크 형 아까 해줬던 곰돌이 카이로프랙틱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뭐 아 곰돌이를 상대로 네. 해주는 아 눈사 아이 그 쿠키런 쿠키런 쿠키 쿠키런 상대로. 쿠키 카이로프랙틱 자 호흡하시고 어디가 괜찮아 어디서 어디가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저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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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뻐근해요 아 네,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동물한테도 하던 맞아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빼셔야 돼 고양이한테 누워 아 거기 거기 가만히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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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기 아파요 네 Breathe in 쭉 아, 호흡하세요 야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고 약간 아 이거 죽어요 이래 죽어요 잠깐만 얘 얘 우리 몸 고정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고 Breathe in 한 번 더 아니 그냥 뭐 기린이야? 안돼 안돼 기린하다 이럴 때 있어 뚜뚜뚜뚜 뚝 맞아 이럴 때 있어 갑자기 소리가 크지 소리가 코도 코도 뚜뚜뚝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인형이에요 여러분 헬로 어 내가 엄청 많이 늘어났나? 귀여워 뭐라고? 카이로프랙틱? 네 카이로프랙틱 여기가 또 시원하거든 카이로프랙틱 뚜뚜뚜 따닥 이 인형의 장점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돼? 강아지도 하던데 이목구비를 해주고 싶어 설정할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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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발음 다르나?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영어 미국 발음 어디서 산 거야?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호주랑 좀 다르잖아 와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거 비슷해 어쨌든 네 그래서 엔진 뭐 갖고 싶대 댓글이 없고 풍선 하나 달라는데요? 풍선 풍선이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풍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에 What do you guys want for Christmas? All I want 오, 나는 오직 너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오, 오, 땡큐! 사실 저희가 그 멤버들한테 홀리데이 선물을 각자 비밀로 준비를 했어요. 어. 기억 기억나시죠? 어, 기억 안 나요. 맞나요? 아 멤버들에게 아, 멤버가 서로 아, 서로에게 맞아요. 익명을 선물 골랐습니다. 네, 골랐는데 아, 잘 기억 안 나요. 이제 다들 2023년 수고했다는 의미로 각자 미담 얘기해보면서 한번 선물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어. 뭘 준비했을까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진짜 있어요? 선물? 네, 네. 랜덤으로. 이제 선물 받기 전에 엔하이픈을 위해 무엇을 했다 멤버들이 네. 그런 약간의 미담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미담 미담. 미담인 아 미남이구나 네 미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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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네 들어옵니다 네 어디죠 미담씨 첫 번째 미담씨 접니다 천미 네 천미 저는 이제 숙소에서 이제 수건 정리를 잘 했어요 오, 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 그때가 그때였어요 3일 동안 잠 못 자고 들어오는 아이고 아, 그때 이제 1시간 딱 들어온 다음에 1시간 뒤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샤워 순서를 제가 양보를 하고 아 그날 양보했다고? 네 그날 양보를 그날 하고 이제 맞아 맞아 네 수건을 진짜 쉽지 않아 정리했습니다 그거는 와, 쉽지 않은 선택이었나 엄청난 미담이죠 와 이건 이거는 너무 큰 인정입니다 인정받았어. 이건 너무 좋아. 인정받았다. 나이스. 근데 되게 양보를 잘해요. 그렇죠. 양보쟁이. 약간 양실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순서 같은 거 정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관대한 편이. 그렇죠.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때문에 논쟁을 하는 시간에 먼저 빨리 해버리는 게 더. 아, 그게 맞긴 해. 어, 역시 팀. 그래서 제이 형한테 양보해준 적이 많아요. 나이스. 저격 저격 잘보았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나 방금 순간 오 소리 되게 잘했네 네 그다음 아 저인가요? 네 뭐요? 근데 이거 본인 어필인가요?
그쵸? 어, 그렇죠. 어, 그죠. 미담? 본인 미담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아, 내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있나. 오. 그리고 아, 저는 최대한 네. 어, 좀 동등하게 모든 멤버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에서는 이렇게 힘이 빠지지? 제가 약간 이런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많이 웃겨주는 아 희승이 형이 아 희승이 형 제일 웃겨요 진짜. 저 희승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아 저 희승이 형 제이 없으면 진짜 와 난 요즘 제이크 아 난 근데 제이가 없으면 안 돼. 난 요즘 제이크 내가 너 해줄게. 난 제이. 요즘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나는 아, 제이끼리 있을 때 제이크도 제이크 진짜 웃기긴 해. 요즘 폼 다들 좋아. 그래서 제이크 아니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욕심이 생기니까. 제이크 요즘 폼 미쳤어요. 진짜. 요즘 폼이 좋아. 그리고 이제 아 내가 히스테이트 다 배운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요즘 제이크가 미치긴 했어. 아 진짜요? 진짜. 아닌데? 어? 그러니까 뭐 무의식 중에 내 맞아.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폼. 이제 희승이 형화 됐다. 마이 센세이. 센세이. 엔진분들 빵빵 웃겨 주는 거야. 폼 미쳤어. 갑니다. 준비하세요. 무조건. 엔진분들 이거는 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노린 거예요. 노린 게. 노린다. 그렇습니다. 어? 네. 저 할까요? 네. 이렇게. 저는 옛날에 라면을 좀 끓여줬다. 근데 음식을 좀 주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어? 맞아요. 아 좀 음식. 그 민족분들한테. 민족 진짜 VIP. 아, VIP, VIP 거의. 그리고 영어를 좀 담당해서 영어 인터뷰할 때. 아, 그쵸. 아, 근데 그거 진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언어 그. 사실, 아니 근데 영어,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제가 애초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잘 없잖아요. 잘하던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예, 활발하고. 진짜 제이크가 없으면 어렵긴 하죠. 특히 막. 그런 뭔가 영어로 이제 약간 그런 해야 될 때 프라다 이제 뭐 스페셜 가면 다 직원분들이 영어로 하시죠. 맞아요. 뭐 대화를 나눌 때나 쇼핑할 때도 제이크가 많이 도와주죠. 아 진짜 제이크 없으면 안 될 뻔했어. 안 될 뻔했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 같은 애 일곱 명 있다 생각해. 일본에서는 이제 내가 하이 안녕 일본에서는 제가 많이 도움 받으니까 오 하이 하이 예스 기브 앤 테이크 제이크 제이상? 저는 어 네. 제가 네네네 네. 뭐 해야 될 때 있을 때 집게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집게? 아 고기 고기 아, 근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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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진짜 제가 굳겠다고 해도 재영이 안져 진짜 끝까지 맞습니다. 네 끝까지 고집 굳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재영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한테 뭔가 매기는 거 해주는 약간 할머니의 기질이 없잖아요. 휴가 때도 뭔가 밥 같이 데려가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밥에 밥 챙겨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난 먹이는 거 좋아. 약간 저 챙겨 살 찌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약간 누라. 이렇게 말하면 좀 먹이는 거라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먹어 약간 배 채워주게 하는 거 맞아요. 좋아합니다. 오. 그럼 다음에 밥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오늘부터 밥 사주는 거랑 해주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오늘부터 질문합니다. 네. 오늘부터 힘? 어힘? 자, 정가요? 어... 네, 성운상? 저는 저는 이제 뭐였죠? 멤버들에게 가끔의 소소한 웃음을 줬다. 가끔이 아니에요. 소소한 소소하지만 요즘 성운이도 만만치 않아. 네. 아, 요즘 다크호스야 진짜. 요즘 약간 라이징 스타야 라이징 스타. 조금 조용한 나쁘게 말하면 조용한 좀 나쁘게 말하지 마요. 오케이 나쁘게 말 좋게 말해. 나쁘게 말. 약간 약간 뒤에서 약간 보고 있다가 쓱 들어가서 툭 치고 나오게 이런 느낌. 아,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아, 이게 진짜 실력이다 약간. 고난이도요. 그냥 남들이 그냥 에너지 빼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툭 치고 그냥 웃기는 거야. 그게 찐 실력이거든요.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렇긴 이제 살짝 여기는 역주행 그리고 여기는 라이징 스타 느낌. 라이징 스타는 뭐야?
이제 떠오르고 있다.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스타. 혜성같이 등장. 희승이 형은 히트메이커. 형은 뭐야? 아니 우리 여기 희승이 형은 약간 그거지. 스타일리스트. 이 레전드지 레전드. 희승이 형은 이제 약간 히트메이커. 히트메이커. 약간 고트 느낌.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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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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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뭐 스테디셀러? 네. 제이는 약간 꾸준하게 뭐 꾸준한 느낌. 제이는 이제 밸런스 맞춰주는. 아 그쵸. 저희는 웃어주고 있어요. 맞아 저희 리액션. 원래 이 셋이 제일 중요한 리액션. 리액션이 없으면 아무도 리액션 어디언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쵸. 일단은 리액션 좋은 사람 선우가 좀 좋고. 아 선우가 좀 선우가 좋지. 니키는 니키도 좀 좋아. 좋아. 니키도 가끔 이제 터지는 거. 정원이는 사람을 좀 가려. 정원이도 사람 나 뭐야? 아닌데. 다 많이 가려. 정원이는 정원이도 좀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이 개그는 안 웃어. 아니 근데 제이는 사람을 어려워. 가리는 게 아니라 개그를 가려. 어 제이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제이 형 코드가 저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요즘 제이 좀 맞아. 제이의 개그랑 좀 내가 반대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제 좀 아티스트의 기질을 좀 더 발휘해가고 있어서. 아,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 어, 본인의 스타일을 좀 하고 있어 이제. 공개를 할 때는 재밌어. 조금씩. 그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 막 넘어지고 이런. 제이 형은 의도할 때가 제일 재미없다고도. 해지하려고 이게 넘어지는. 그런 거. 아니 근데 난 아 그거 그게 개그를 나는 게 아니라. 그거 싶어 그거. 나는 거기서 웃긴 포인트 두 개. 두 개. 제이크 웃음소리. 제이크 웃음소리. 일단 제이가 뻘짓 하나 해. 제이크가 옆에서 엄청 놀라서. 저는요. 와 그게 너무. 데뷔 이후로 그 순간이 제일 웃겼어요. 제이가 축구공을 했는데 축구공이 올라가면서 발도 같이 걸려. 와 진짜 너무 웃겨. 와 저희가 연습실에서 축구를 했는데 원바. 네, 그러니까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냥. 요즘 거의 아니, 요즘은 아예 안 했어.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에 템대 때. 근데 네, 제이가 진짜 너무 웃겼어. 아 그거 봐야 되는데 아, 지금. 아 프로. 아, 근데 저 그 프로 내년 생일 때문에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웃음 소리 때문에 안 돼요. 제이 지켜줘야 돼. 제이 지켜. 저 요즘 제이 요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짜요? 제이 프로텍터. 요즘 좀 누가 좀 나를 지켜줘야 관리 제가 들어갑니다. 지켜주고 있어. 내가 지켜주잖아. 에너카나게 지켜주잖아. 근데 본인이 제일 안 지켜요. 남이 지켜. 그렇긴 해. 내가 안 지키니까 남이 지켜줘요.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게 제일 지켜주는 거 같아. 그래서 좀 속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시죠. 오케이. 저는요. 사실 멤버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근슬쩍 진짜 뒷자 차에서 뒷자리에 정말 은근슬쩍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정말 제가 일부러 진짜 앞자리 앉은 적 되게 많고. 제가 여기서 T적인 발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앞자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맨날 해요. 거울 보는 거잖아요. 거울 보려고 앞자리 앉잖아.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솔직히 뒷자리 앉으면은 좀 누울 그러니까.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거울 네. 선택 선우 포기. 아니 솔직히 뭐 맞다. 거울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멤버들이 어 근데 전 진짜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일부러 그냥 고마워요! 오! 아리가뚜! 아리가뚜 아리가뚜 아리가뚜는 뭐야? 아리가뚜 아리가또 아리가뚜 그러면 그 오케이. 아리가또 하는 니킨 니킨 응? 니킨? 이 니키가 일부러 어? 안 받아준다. 자기가 무조건 멈춰. 한번 왜 날 쳐다봐? 왜 맨날 날 봐? 나한테 뭐 어쩌라고 가리네. 어떻게 뭘 사람을 가려? 나 그냥 물어만 뭘 좀 해줘요. 내가 이 사람 뭐 어떻게? 네 어쨌든 자 니키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니키 들어도 들어는 마음 준비한 거 빨리 얘기해. 준비한 거 많이 그래 준비 많이 했듯이 이때 좀 피곤했어. 준비한 대로 많이 했어. 저기 써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래 그냥 빨리 말 좀 해. 생각 지금 머리 굴리지 마.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 재밌잖아 재밌잖아. 엔진 분들 좋아하실 거야. 나 좋아할 거. 아니다. 너의 당당한 걸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더 왜 안 했을 때? 얘 너무 재수 없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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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야. 본인이 한 말이. 니키야 틀린 말이 아니야. 과거에 너도 결국엔 너야.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네? 어,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아 그래요? 해도 돼. 해도 돼. 야 빨리. 그대로 이거. 그대로. 아, 자 잘한 거 있잖아. 읽는 거? 나랑 아, 안 돼. 난 오 오 너무 거려 진짜 너무 거려 너무 거려 아니 그 말투는 뭐야 근데 네 나는 컨셉 잡고 있었어 나는 아니 저거 아니 잘하는데 저거 해야지 넘어가요 아니 해야지 당황해 해주세요 저는 일본 갔을 때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이크 맡기려고 그러지. 안 먹혀 그거. 오케이. 뭐죠? 그 이게 캐릭터가 안 좋아져. 너 캐릭터 아니야. 저래 원래. 예? 저니 저렇다고요? 너 캐릭터 원래 저래. 아니면 일본어로 해줘. 우리가 못 알아. 그래도 되겠다. 만들어. 그 아 그럼 제 제이 형 대신 읽어주면 안 돼? 어? 너가 니키인 거 처음 읽어. 대신 읽어줘. 오! 니키가 어떻지? 오케이. 조용히 해. 형 형. 희준이 형.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형. 제이크 형.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미담이에요. 아 이거는 너잖아. 아니 니키야 기억. 아 이거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진짜 누구예요? 진짜 미소 누가 나왔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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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존재 자체가 그건 존재 아닌 거야. 그 성대했잖아. 이거는 너무 형 나는 존재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재훈은 욕심 많아. 아니 아 그냥 뭐 너가 해. 너가 해. 그래 너가 해. 아 너무 아, 그냥 아 너무 그냥 아 이런 그냥 하면 될 거 그냥 불협사 된다고. 너처럼 불협사야 이거. 그 아니면 너처럼 불협사가 생긴다고요. 야 다 괜찮아. 잘 살아가 사람들. 잘 살고 있다. 내가 이거 줄게. 니키가 정확히 뭐라 했냐면 지금 잘 살고 있다. 니키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미담이다. 내가 있기에 엔하이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야. 멋져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다며. 맞아요. 맞아요. 이때 좀 피곤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때 인간이었어. 피곤한 때 진심이 나. 키 없다면 NIF 안 했을 겁니다. 저도 진짜.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니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있기에 맞아. 있는 거지. 니키가 막내로서 옳은 소리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이가 없었어 봐. 그럼 NIF는 없죠. 맞아요 맞죠. 예를 들면 뭐 제이크가 없어도 없죠.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하나. We are one. 그런 겁니다. I'm the one. We the one. 예. 와, 영혼은 똑같대. 얘밖에 없어. 영혼 없는 얘였다. 예. 아이들도 약간 그거 있고. 네. 이제 그러면 한번 선물 한번 뽑아볼까요? 어, 아, 메인은 사실 선물입니다. 아, 너 여기 이 얘기 기대된다. 어떻게 뽑아야 돼?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근데?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다. 제가 한번 꺼내주시죠. 오케이. 이거 이게 이름이 안 써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네, 그거 있고. 그냥 우리 엔진한테도 선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가져가시죠. 이름 써져 있는 건 어딨어? 그거 다 옆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오. 그냥 이거 랜덤이에요? 정훈이 주는 대로 할게요. 오, 그냥 이거? 주는 대로 와. 할게요. 아 저기 이름 이거 이름 써 있는 것도 갖고 아, 온 거예요? 별에 써져 있네. 아니에요. 별에 써져 있네. 어 이거 맞춰봐도 되나 선물? 저희 맞춰봐도 돼요? 제 나 한번. 이거 안 써있는 거 같아. 이거 작아서 좀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한번 가져갈게요. 어, 난 이런 표정 아, 그, 원래 이런 게 적은 거 같던데. 이게 저럴 때도 좋은데. 근데 원래 이런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어, 나 이거 별로야. 바꿔. 어, 박승 미디 형. 저 예측해보겠습니다. 이거 레고 같아. 어? 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어, 나 레고 받고 싶어. 아, 이거 아무 소리가 안 나. 소리만 넣어놨다. 어? 소리가 안 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안 가져 뭐야 안 가져 오 와 야식 대박 야식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쓰라고 넣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넣어 이거 어떻게 아 이승이 형이네 저 이승이 형이야 와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야 따뜻하잖아 아니 와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어, 패딩 빌려주기 이런 건가 어 뭐야 이거 뭐야 괜찮은데 뭐야 이거 니키의 사랑 아이고야 어 뭐야? 아니 진짜 그거밖에 없어. 홍삼 캔디. 오 뭐야? 부티 들어있어. 이름 때문에. 어 비타민. 아니 아니. 이름 안 보여. 어 아 이거 우리가 골라준 거구나. 맞 리키 맞아. 진짜 그거야? 저거 누가 한 거야? 저 내가 한 건데. 이거 어디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핫팩 찍는 거야? 아니 따뜻한 온기를 지금. 안아준대. 안아준대. 쓸모가 없다는 거야. 헐 아 이게 머리띠 좋다. 머리띠 좋다. 아 이게 치킨이라 전기야 이게. 이거 준비하는 진짜 센스 있다 이거. 난 저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저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어, 좋다. 이거 준비한 사람 진짜 이거 천재다 천재. 그냥 너 가져갈 거지? 센스. 와, 이거 좀. 센스 거. 네, 거야. 어 일곱 개 있다. 머리 뭐 뭐가 더 있어? 뭐 일곱 개 있어요. 야 나는 자, 여기 뒤에. 아 이거 추가 생 캔디 이거.
난 쿠산키드 누구야? 누구였어? 예예예예예. 너의 걱정을 나만큼 생긴 누구겠어? 헐, 와 내가 골랐다. 와. 오케이. 대박. 자. 뭐야 이거? 각자 본인이 뭐 했는지 얘기하면 돼요. 각자 뭐 골랐는지 먹을래요. 일단 여러분 홍삼키드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요? 한다. 아니면은 이 비타민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 근데 저 홍삼이 진짜 맛없어. 간헐적 단식품이라. 홍삼키드 하나 괜찮아요? 은근 맛. 은근 맛. 은근 맛있어. 이거 먹어. 형, 아 먹어야 돼. 내가 사준 거 하고 먹어야 돼. 은근 맛있다니까. 빨리 맛있어 이거. 맛있어. 홍삼키드 할머니가 많이 줬는데. 빨리 먹어. 뭐 먹었어. 자 그래서 비타민은 괜찮나? 비타민 괜찮겠지. 자 뭐 준비했어? 저요? 저 비타민 이거. 이런 맛인지 몰랐는데. 어? 아 이거 기승이랑 나 바뀌었네 서로. 그러네. 아 우리 둘이서 교환한 거야. 네, 저 비타민 진짜 세다. 아 저거 진짜 피곤할 때 먹는 거야. 뭐야 내 선물 사줬어. 맞아. 야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저 스티커. 응? 떴어. 나 니키의 사랑이었는데 내 선물. 니키의 사랑 받기 쉽지 않은데. 응? 니키의 사랑? 니키의 사랑은 야 이거 빨리 가져가. 너 방에서 하나씩 먹어봐. 이거 좀 몸에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홍삼인데. 슬리퍼 받으신 분. 홍삼. 아이고 몸이 건강해. 슬리퍼 누구예요? 나. 이거 접니다. 아이. 어 내가 괜찮다. 제가 준비했어요. 귀여운 거 했네. 와 너무 좋다. 무섭고 좋겠다. 방에서 아저씨 같은. 근데 제가 방에서 슬리퍼도 신거든요. 오늘부터 이걸로 인증샷 한번 남기시죠. 약간 원래 식던 거 주세요. 아, 저 없어요. 이거 시크한 거. 이거 귀여운 거 하나 시크한 거 하나. 누가 본지 컨셉 별로.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제가 보는. 이거 엔진 드리자. 뭐야? 뭐야? 너가 안 해. 페이트 콘서트 주셨어요. 너가 산 거 아니야. 그 페이트 아니 어떻게 이거를 줄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잠옷으로 써야 돼. 봐봐 어떻게 생겼어. 근데 진짜 입어도 돼요? 그 페이트 써져 있는 거. 저는 그거 부탁했었거든요. 그 서울 건때 입었었던 그 우리 얼굴. 아 우리 얼굴? 아니 그거는 아 그거? 그 이쁜 거? 그 이쁜 거 다 이쁘긴 한데 네. 좀 그래도 네. 거기 더 이쁜 거 그나마 그나마 아니 그긴 한데 아니 너무 예쁜 거 네. 더 이쁜 거 희승이 형은 뭐 준비했어? 하나 이렇게 스페셜 거지. 저는 이제 맛형의 온기가 들어간 그런 거죠. 국밥 한 그릇. 와 솔직히 나 이 선물 중에서 제일 여기 있는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하긴 제가 국밥 좋아해서 겨울에 또 따뜻한 국물 아, 제가 못 참지 좋아해서 이야 국밥. 밥지 배고파. 오케이 제이 저는 아, 제이 얘기했어요. 아 저 멀티비타민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촬영할 때 너무 좋을 거 맞아요. 저 진짜 좋아요. 피곤할 때나 이런 눈이 확 떠.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 저거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저는 홍삼 캔디. 홍삼 캔디 맛있는데요? 이거 특유 이거 맛이 있어. 나름 맛있어. 나쁘지 않아. 먹만 많이 먹어요. 누구 뭐 받았어요? 뭐 줬어요? 정은이는 저는 와, 이 머리띠 와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머리띠랑 이 헤어밴드 와 그러니까 연습할 때나 세수할 때 좀 편하게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저 모자 쓰긴 하는데 이거 사볼게 한번. 이거 진짜 집에 세수할 때 막 저 세수할 때 니키랑 성준이가 많이 쓰잖아. 머리가 길어서 니키가 머리 하고 자야 돼. 집에 휴대폰 맞아. 난 집에 있으면 항상 그냥 이거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도 오늘부터 해야겠다. 네 다음. 저는 치킨 기프티콘 어, 치킨 플러스 누가, 케이크까지 누가 받았어요? 전 제가 제가 한 걸 제가 골랐어요. 아, 진짜로? 네. 일부러 본인 주려고. 아 그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원래 연말에 진짜 딱 치킨이랑 케이크 다들 먹지 않나요? 케이크는 근데 꼭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케이크는 꼭 먹지. 보통 엄청 화려하게 꾸미긴 하죠. 그러니까 딱 제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걸렸네요. 오늘 뭐 다 형 돈인 거 알죠? 내 돈인가? 아닐걸? 아닐걸? 아니야.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제 손으로 강아지. 강아지. 와 두고 아무도 없어. 타투도 있어. 타투 제가 서울 콘트 이거 했었거든요. 네. 아 이거 타투예요? 네 타투. 네. 아 스티커. 와 해보고 싶다. 잠깐 물 좀 퍼볼까요? 해줄까요? 어? 지금 물에 나는 거야? 응? 어떻게? 물 아니야? 어 네, 물 아니야? 물 티슈. 근데 이거 잘 안 지워지지 않아? 아니요. 야 한번 밀. 그 리본버. 아, 옛날에 껌에 붙어 있는 그런 거. 이거 선물. 네. 껌 네. 거기. 네. 아리랑도 남아요.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추가 선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와. 휴가 선물? 휴가 뭐죠? 아니 휴가 말고. 휴가. 휴가 선물 너무 좋은데. 휴가 선물. 휴가 선물. 회사에서 휴가가 쏜다. 아닌데? 휴가가 쏜다. 휴가를 쏜다.
휴가가 회사에 쏜다. 네. 아 펑크다. 이거요? 우리 회사. 와!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와! 이치가 뭐야? 야 역시 삶의 이치를 하시.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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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뭐야? 와 뭐야? 우와! 누굴 줬어? 뭐야? 오! 우와 대박. 진짜? 내 거 빨리 주세요. 저요? 헐 나 진짜 고민한 거였어요 진짜? 오 대박. 헐 진짜? 우와 향수. 야 이거 디퓨저. 헐. 와 진짜? 와우. 진짜? 너무 좋다.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와. 근데? 아니 야, 근데 뭐야? 일회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아? 뭐야? 일회용을 다 했어. 아 저도 그런 거 말한 거야.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필름 카메라. 이렇게 싼 거는 좀 싼데. 이거 그냥 저희 사무실에 남는 거 준 거죠. 너무 싼. 이거 저희 숙소에 썼던 거 가져가신 거죠. 헐 대박. 아니 이거 우와. 대박이다. 오. 우와. 피크문이야. 우와. 너무 커요. 대박. 오, 예쁘다. 우와.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기 좋다. 뭐야 저거? 맞네. 어 이거 14층에서 뭐 본 거 같아. 여러분 귀여워. 선물 받은 좋네. 기념. 하나 둘 셋. 이. 와 이치랑. 대박이다. 이게 덩굿스라메 김치. 와 너무 좋다. 오늘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아 너도 찍을게. 아 진짜. 와 디퓨저 진짜 감동. 와 이거다. 대박이다. 방이 없다. 여러분. 오! 스틸 진짜 잘 탈 것 같아. 짱이다. 와, 진짜 너무 오! 어? 오, 무슨 소리야? 오! 오~ 요즘 물건이네. 돌리는 게 없네. 대박. 아니, 그 돌리는 게 그 감성인데. 그 감성인데. 아, 와, 이거다. 와, 감사합니다. 좋은 거 얼마? 할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제 것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이거 꼭 필요했는데. 아, 사기 진짜 너무 귀찮아. 열심히 찍을게요. 와, 같이 먹을래요, 오늘? 이렇게 안 먹을 거잖아. 아니 지금 뭐 뭐야? 뭐야? 그러죠 뭐. 매번 상구 배우지 마. 알면서 물어본 거야?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심지어 하나가 아닌 두 개? 어? 그런데. 근데 이거 앞이 원래 안 보여요? 앞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이. 안 보. 안에 그게 있지 않아요? 스티커 같은. 안 보여야 되는 거. 원래 보여야 되는 거 있어요. 아 있네. 아 이때 이게 맞아. 때도 잘 안 보인다. 원래 그래. 오늘 앞에가 안 보이는데? 와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구글 그거 그냥 오! 오! 깜짝이야. 오 마이 갓. 이거 보여? 이. 아 이거 그냥 보여. 이. 어디 거야? 스컬. 구글 그거 모형 준 거 아니겠지? 안타까워. 괜찮은 거 맞죠? 너 지금 살짝 파리 같아. 모르겠어. 무엇은 있어? 네. 네, 이렇게 라면 1kg도 받고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엔지니어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홀리데이. 네, 메이크 썸 노이즈. 이제 홀리데이에 엔지니어분들도 뭐 하실 건지 한번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타민 넣고 싶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좋아요. 특집을 다해. 좋은 재밌을 다 했지. 네, 이거 디자인도 형 제작할 수 있어. 뭐? 뭐 피크? 오, 뭐 진짜 피크 있네. 제작할 수 있지 않아? 뭐 어딘가에서 할 줄 알아. 우리도 주라 선물. 나중에 해봐요. 어? 뭐 드릴까요? 캐처 타임으로 드릴까요? 어, 좋다. 어, 좋다. 캐처 타임. 아, 마침에 따뜻한 온기로 오늘 저녁 국밥 먹어요. 그래. 저는 이 쿨스냅 플래시. 이래요. 아, 진짜 먹을 거예요? 이거? 오늘? 아, 진짜 나 오늘 지나면 오늘 진짜 먹어. 끓여 좀 먹게. 오케이 오늘 위버스 올릴게요. 국밥 너무 땡겨. 말했어요 저. 캐터타임 3, 2, 1 예. 하나 둘 셋 예. 오 뭐야 세상이 밝게 보여.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아 와 아, 오랜만에 잠옷입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죠. 진짜. 최고의 크리스마스다. 오늘 되게 이런저런 많이 했던 것 같아. 뭔가 이게 살짝 오늘 뭔가 생방 텐션이 아니었어. 살짝 거의 거의 녹방 했을 때 마냥 진짜 엄청 하이 텐션으로 이거 나중에 뽑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이제 다가올 25일 저희가 또 가요대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네, 저희의 선물이죠. 맞아요. 이제 멋진 퍼포먼스. 오늘은 그걸 위한 빌드업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고 네 가요대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맞아요. 근데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 네. TV로도 또 맞아요. 또 방송하니까 가족이랑 집에서 TV로 SBS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아꼈다고 생각하시고 오, 다음에 오. 더 좋은 곳에 될 수도 있고 좋다. 네. 투어도 하니까. 맞아, 저희 콘서트도 오, 있으니까. 25일은 어디 가요? SBS 가요. 네. 지금까지. 갑자기?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혼자 민망해서 끝나지 말라고 해서 끝나야 돼. 왜 우리 라이브 끝내려고 해. 저도 민망하면 네, 우리 엔진분들도 따뜻하고 행복한 홀리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 예, 예. 아, 말도 안 돼. 저희 이제 말도 안 돼. 얼마 성인 6일. 진짜? 와, 와 말도 안 돼. 10일? 거짓말. 이렇게 컸다. 얼마 남은 거지? 아니, 와, 9일? 아 이제 나보다 아기 때가 이제 바로 텐트. 그러니까. 아 아기 때. 내가 어버서 맨날 저기 학교 데려다 주는. 아 니기. 아, 니기 처음으로 처음 걸음 이거 뺐을 때. 아 내가 그때 손도 잡아줬는데. 내가 자전거 태우고 오사카에서 독서실. 내가 형아 하는 거 내가 들어줬는데. 아, 처음으로 면도할 때. 수력까지. 처음으로 면도. 원래 그 면도? 원래 아빠와 아들. 내가 참관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아, 진짜 새벽까지 게임하고 와 형 한번 이겨보고 내가 맨날 아 내가 아일랜드에서 게임하고 아이스크림도 아, 같이 먹어주고 와 연수원에서 한 통 안 먹으면 이거 연수원에서 니키 그라운드 간다고 다 포 맞아 그때 그랬어 한 통 못 먹으면 그라운드 니키 다 포기해가지고 아. 나한테 와가지고 형 형 파트 좀 잘해요 와 아 진짜? 아, 내가 그랬다 와. 진짜? 아 니키 형 무슨 말 하는 거야 니키 형 아닌 거 같아 이랬는데 못 가요. 이러고 당당히 파트 2. 파트 2 파트 2. 와. 어? 이건 예상인데? 와 진짜 얼마 안 남아. 6일? 6일이요? 아, 그렇네. 아우, 3, 8일? 징그러워. 저희 또 이제 내년이면 4년 차가 이제 사실 1년 정도 남았지만 내년 되면 이제 4년 차. 차로는 벌써 왜 이렇게 오래 내년이면 4년 차입니다. 어떻게 저희 11월 30일 데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래서 되게 애매해 보여. 시간 진짜 빠르다. 세월이 야속하다. 나 오늘 국밥과 함께 네, 연습생 세월을 같이 보내왔다. 유일한 이치의 사랑과 함께 이치랑 면 추가는 해줘야 돼 우리 가족. 진짜 너무 많이. 네 아무튼 어쨌든, 아니, 네 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장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에라비였습니다.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